토요일 이 시각 뉴스룸입니다. 오늘 서울에서 BTS 10주년 페스타가 열립니다. 수십만 명이 동시에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인데 여의도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현장 분위기 알아보겠습니다. 김지훈 기자, 벌써부터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다면서요. 네, 사람들이 이제 조금씩 많아지고 있습니다. BTS의 데뷔 10주년을 기념하는 이번 페스타는 잠시 후인 오후 2시부터 밤 10시까지 이곳 여의도 인근에서 열립니다. 저녁 8시 반부터는 불꽃놀이도 예정돼 있는데요. 주최 측은 최대 75만 명이 모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가장 걱정이 되는 게 안전사고인데 어떤 대책 마련돼 있습니까? 네, 정부도 관계기관 점검 회의를 여는 등 대비에 나섰습니다. 서울시와 영등포구 그리고 경찰은 인파의 질서 유지를 막고 소방에선 부상자가 나올 경우 어떻게 구조할지 체계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인파가 몰리는 걸 막기 위해서 행사장과 가까운 5호선 여의나루역은 무정차 통과하거나 임시로 폐쇄하기로 했습니다. 네, 일부 지역은 교통통제도 이루어진다면서요. 네, 행사가 열리는 동안 마포대교 남단부터 63빌딩 앞 1.5km 구간인 여의 동로가 통제되고요. 사람이 많이 몰리면 여의상류 IC와 국제금융로도 통제될 수 있습니다. 강변북로와 올림픽대로엔 교통경찰 등을 포함해 630여 명을 배치해 교통관리를 하기로 했습니다. 행사 후반부인 오후 6시부터 밤 10시까지 지하철 5호선과 9호선의 운행 횟수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여의도뿐만 아니라 서울 곳곳에서도 대규모 행사 예정돼 있죠. 광화문 등 도심에서는 진보와 보수단체 집회가 열리는데 약 만여 명이 모일 것으로 보이고요. 잠실 올림픽 주경기장에선 해외 유명 가수인 브루노마스의 공연이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열리는데 약 11만 명이 몰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잠실 야구장에선 프로야구 경기도 예정돼 있습니다. 서울시와 경찰 등은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인력을 배치해서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여의도에서 JTBC 김지윤입니다.